안녕하세요. 오늘은 순위 함수, 흔히들 랭킹 함수라고 부르는 윈도우 함수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컨텐츠로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생성해 놓았던 스타벅스 오더 테이블을 일단 셀렉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스타벅스 오더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팔았던 음료들과 또 그거를 제조했던 파트너들 닉네임이 보이죠? 이 테이블을 가지고서 이제 순위를 매겨 볼 텐데요. 일단은 날짜별로 몇 잔을 팔았는지 그룹바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order, DD 날짜별로 몇 잔을 팔았는지를 봐야 되니까 카운트를 해야겠죠? 그럼 스타벅스 order 그룹바이 order 오더바이를 해줄게요. 카운트입니다. 또 DT로 해주면 날짜별로 몇 잔을 팔았는지가 여기 나오죠. 1일에는 8잔 팔았고, 2일에는 13잔, 3일에는 8잔 이렇게 팔았는데, 이제 이 팔린 음료의 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겨볼게요. 며칠에 팔린 음료수가 제일 많았는지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여기다가 랭크 함수를 써서 순위를 매길 건데요. 오버 오더 바이 카운트. 우리는 제일 많이 판게 1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내림차순으로 해주는 거예요. 디센딩으로. 그리고 랭크로 이름을 지어주고, 일단 오더바이는 뺄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링크가 나왔어요. 8월 4일에 14잔으로 1위네요. 8월 2일이 13잔으로 2위.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특이사항이 1, 2, 3, 4, 5, 6 하다가 7위가 3번입니다. 그리고 동점이죠. 8잔을 팔았던 거고, 그 다음에 바로 10위로 넘어가는데요. 이거는 왜냐면은 동점은 전부 이제 7, 8, 9라고 치고 10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랭크가 매겨졌는데, 만약에 이게 7, 7, 7 다음에 바로 8위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랭크 말고 댄스 랭크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이걸 쓰시면 돼요. 댄스라는 뜻이 밀집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위가 밀집해 있다. 순위가 바로 붙어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777 다음에 8위가 나오죠. 근데 만약에 이것도 싫어 나는. 그러니까 7, 8, 9, 10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동점이어도 이게 순위가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려면 로우 넘버를 쓰셔야 돼요. 로우 넘버. 하면 이렇게 나오죠.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이 차이점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그룹 바이를 지금은 오더 DT로만 했는데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날짜별로 그리고 음료별로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지워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게요. 그러면 날짜별, 음료별로 그룹바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Select, Order, DT 음료별이니까 Order, 아이템으로 카운트를 해야겠죠? From 스타벅스 Order 해주고 그룹바이 Order, DT Order, 아이템 이렇게 해주면, 네, 이렇게
오토바이가 됐는데 이것도 오토바이를 해줄게요. 오토바이 오토시티. 그러면은 1일에 팔린 음료수 몇 잔씩 팔렸다, 2일에는 몇 잔씩 팔렸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랭크를 매겨볼게요. 순위를. 그러면은 날짜별로 이렇게 음료별로 랭크를 매겨야 되니까 조금 달라져야겠죠? 랭크 오버 날짜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파티션 바이 문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 그러니까 날짜별로 파티션 한 거를 순위를 매겨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날짜별로 파티션을 한 다음에 오더 바이를 카운트로 해야겠죠. 그리고 내림 좌순으로 이즈 랭크 이렇게 해주면 매겨지죠. 1일, 2일 네. 보면은 순위가 1일에는 아메리카노가 3잔 팔려서 1위고요 카페라떼가 2잔 팔려서 2위. 근데 지금 자바칩이랑 바닐라랑 쿨라임이 한 잔씩으로 동점이에요. 3위. 2일에는 아메리카노 7잔 팔려서 1위,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도 동점 3위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같은 동점으로 되는 게 싫다, 나는 다른, 그러니까 똑같이 팔렸어도 다른 순위로 매겨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고 했죠? 로우 넘버로 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나오면은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나는 1위를 차지한 음료만 출력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할 때는 한 번 더 감싸줘야 됩니다. 네, 그럼 감싼 후에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where 여기 랭크죠? 랭크 1 이렇게 해보면 1위한 애들만 나오는 거예요. 1일에는 아메리카노, 2일에도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전부 1이네요. 그러면은 2위에 있는 애들만 뽑아볼까요? 2위 카페라떼 콜드브루 프라푸시노 이렇게 2위인 애들만 출력이 됩니다. 오늘은 순위 함수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세 함수들은 파티션 바이랑 결합해서 실무에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SQLT, SQLP 시험에서도 단골로 출제되는 함수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냐면 데이터 출력 값을 보여주고 이렇게 출력되려면 어떤 함수가 쓸까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순위가 뭐 1, 2, 3, 3, 4, 5 이렇게 출력되는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어떤 함수가 쓰였을까요? 이렇게 단답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세 함수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